감귤의 고장 우리 제주에서는요 맛있고 새콤달콤한 그 귤을 맛보기 위해서는 이 겨울철이 되어야 하는데요. 아니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무더운 여름 속에 이 감귤을 수확하는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그 현장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떠난 곳은 평범한 귤 농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름에 귤을 따시는 분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니 무슨 귤이에요 이거는? 풋귤이요. 풋귤이요? 네. 제가 아는 귤은 이 노란색인데 네. 파란색이 아직 덜 익은 거 아닙니까 이거? 예 맞아요. 네, 어떤 귤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풋귤은 풋귤이라고 해서 8월에서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그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녹색 귤이로 보시면 돼요. 8월에서 9월까지만요? 네. 풋귤은 착색이 되지 않은 덜 익은 어린 감귤을 말하는데요. 감귤 완숙과보다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풋귤이잖아요. 네. 풋사가 덜 익어서 이제 풋자가 붙은 것 같은데 뭐 화귤, 청귤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청귤이라는 종이 또 따로 있는데 네. 대부분이 알고 계신 게 청귤로 알고 계시는 그 품종이 따로 있고요. 이 풋귤은 따지고 보면 미숙아귤. 옛날엔 솎아낸 귤을 해서 판매할 때는 단속을 했어요. 근데 네. 이거는 또 2016년에 조례가 바뀌면서 이 풋귤이라고 정식 명칭이 생기면서 네. 그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판매할 수 있게끔 그 도에서 이렇게 정해진 기간에만 판매할 수 있는 풋귤이에요. 그 대신 이 풋귤을 판매하려면 그 농약 안정성 검사를 받아서 시험 성적서가 있는 농가에서만 판매하는 네. 게 맞죠. 이야, 야 색깔이 친구예요. 친구. 제가 조금 향이 되게 진하네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방향제로 놔둬도 그냥 네. 손색 없겠어요. 자, 근데 자, 어때요? 먹을만해요. 먹을만해요. 되게 쬐끔 드신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세요. 네. 와, 비타민! 비타민 느껴지죠? 와! 야! 그래서 이렇게 먹기 힘들어서 청귤청을 담가서 드시는 거고 청귤레이드 뭐 아니면 즙을 짜서 뭐 요리에 쓰시기도 하고 그냥 드시긴 힘들어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직접 수확해온 풋귤. 네. 이 바라보기만 해도 그냥 상큼합니다, 그냥. 네. 상큼 덩어리예요. 네, 색감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 풋귤을 보시고 이 네. 보관을 어떻게 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제가 이 풋귤을 체험하시는 손님들께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따고 나서 보관 방법이 중요한데요. 얘는 이렇게 나무에서 따서 공기에 노출되면 노랗게 색깔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럼 새노랗게 변하는데 그거를 익은 걸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익은 게 아니라 색깔만 변한 거고 맛은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노랗게 변해버린 풋귤은 청을 담그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없고 그냥 드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면. 네, 풋귤을 땄을 때는 우선은 바로 청을 담그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만약에 뭐 2, 3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잘 밀봉해서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빠른 시일 안에 청을 담그시는 게 좋아요. 잔류 농약 검사를 거친 풋귤은 레몬이나 라임 대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요리의 레시피에도 되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유명 프랜차이즈 같은 레스토랑에서는 풋귤 냉파스타가 되게 유행인 곳도 있고요. 이걸 썰어서 풋귤 샐러드 토핑으로도 쓰고 요리에 활용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장기간 보관이 어려운 풋귤은 청을 담그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진짜 딱 보고만 있어도 좋네요. 엄청, 네, 그쵸. 이렇게 해서 만드는 법도 간단한데요. 풋귤을 얇게 썰고 설탕과 1:1 비율로 섞어서 담아주면 됩니다. 숙성된 풋귤청은 설탕 대신 요리에 이용하거나 샐러드 드레싱이나 음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됐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먹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 풋귤은 보통 겨울에는 따뜻하게 차로 꾸준히 드시면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차로 많이 드시는데 지금은 무더운 여름이니까 뭐 탄산수와 함께 에이드로도 드시고 아니면 어린이들은 그냥 시원한 주스로도 마실 수 있어요. 네. 풋귤은 신맛이 강해서 그냥 먹기는 어렵지만 새콤달콤한 풋귤청은 식욕을 돋우는 데 좋습니다. 와, 색깔 보세요. 네. 오, 여름. 네. 네. 오늘 저희 의상과 너무 잘 어울려요. 아, 네,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저어서 드셔보세요. 맛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떠세요? 마시면서 아까 제가 저 밭에서는 풋귤을 한 움큼 먹었거든요. 농장 아저씨가 벌칙으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막 와 건강한 신맛인데 네. 지금 딱 먹으니까 삼키기 싫어요. 그렇죠. 이 신맛과 단맛이 궁금하는데. 네 맞아요. 야 여름철에 이거 한 잔 딱 마시면 네. 그냥 이 무더위 거뜬하게 좀 이겨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여름에는 풋귤 에이드 정말 추천해요. 여름의 싱그러움을 닮은 초록빛깔 제주의 그린 에너지 풋귤. 1년에 단 한 번 풋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지금. 비타민과 면역력 강화에 좋은 천연 비타민제 풋귤로 올여름을 상큼하고 건강하게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